네,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. 네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. 네. 아마 오늘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.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게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IPO 들어가지 않았을까요? 네, 그랬을 그렇죠? 것 네, 같습니다. 그러니까 관심 사항도 많고, 근데 또 상장 첫날은 또 위에서부터 빠졌고,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강하고, 오늘 같은 날도 보니까 뭐한8% 오른 것 같은데, 그죠? 네. 오늘도. 올해 시장은 빠졌는데. 그래서, 도대체 뭐,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?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네. 첫날에는 좀 네. 외국인 수급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확약률 같은 경우에는 국내하고는 좀 다르게 좀 확약률이 낮았습니다. 40% 정도 때였었고요.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상장 당일, 다음 날에도 좀 주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장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 폭스바겐 관련된 이제 공급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좀 꼈었고, 그리고 이제 외국인 미확약 물량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량 출회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너무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글쎄, 에너지, 그,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다행인데, 시장을 보면 다행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한 3일째 오르고 있는데, 그 원인은 뭐, 지금 보면 뭐, 저 2차 전지 ETF나, 아니면 또 MSCI 뭐, 그 지수 변경이 되는데,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편입될 거다, 이런 기대감들이 많잖아요.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. 우선은 FTSE 같은 경우에는 조기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유동시총 물량에서 좀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월에 다시 재심사가 좀 들어갈 거고요.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장마감 이후로 조기 편입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. 아, 들어가는 거 네. 확정이 됐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월 10일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부터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저건 어떤가요? 지금 그 시장에 보면 2차 전지 ETF 관련된 ETF도 많잖아요. 거기도 지금은 LG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을 거고, 그렇죠? 대신에 LG 화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.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아무래도 LG 화학이 한20% 이상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탑3 ET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교체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희 지수 편입뿐만이 아니고 이제 ETF 수급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패시브 수급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에 의해서도 조금 수급적인 측면이 좀 주가 업사이드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체 물량이 또한번 일어날 거기 때문에 또한번 주가 변동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실질적으로 그 2차 전지 ETF 관련돼서는 종목 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주가 맞습니다. 모양을 보면은 LG 화학도 빠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 SDI, 뭐 SK 이노베이션 다 약하잖아요. 반면에 에너지 솔루션만 8%씩 올라가는 거는 뭔가 기관의 수급이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MSCI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수급부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나요? 사실 좀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워낙 시총이 크게 상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. 5,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패시브 수요가 전부 다 합쳐졌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MSCI 한 개만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
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그 2월 14일이니까 그날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. 그날 이제 MSCI 지수 변경되면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고 그거를 미리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이 거기다 팔거 아니에요, 그죠? 아마 그럴 그때가 한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. 예,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선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흐름, 결국에는 이제 확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올해 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의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요.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